저는 화라면 아무 말도 생각이 나요. 아, 생각이 안 나요가 아니라 아무 말도 생각이 나요네요. 그래서 찬스 해야 할 말을 잃어 속상할 때가 많죠. 갑자기 연공돼요. 아, 생각이 안 나요겠네요. 사람이 화가 나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.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사냥할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. 그러니까 화가 났다라는 건 뭔가 그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그 내가 무언가를 공격하고 사냥해야 될 때는 그 목표물에 대해서 목표물이 선명하게 보이고 다른 주변의 것보다는 그 일방향적인, 그래서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이 이제 탄탄해지고 그리고 생각, 사고가 조금 더 그거 한 방향으로만. 원래 우리 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. 제가 이제 화술강좌, 평일 화술강좌를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처음 지도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말하기 노트를 쓰는 거예요.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못했잖아요. 그럼 그 상황에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적어보는 거예요. 잘 정리해서 완벽하게. 자, 아, 그리고 문장도 이렇게 막 첨삭도 해가면서 딱. 그래서 완성이 됐잖아요. 그럼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. 가능하면 녹음도 하는 게 좋아요. 내가 소리내서 읽는 걸 녹음해서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어떤 논리냐면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말을 그 말을 들음으로써 기억을 보정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마치 내가 그 말을 한 것처럼 기억이 돼요.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런 말을 못하면 계속 그 경험을 주면 어느 순간 그게 실제 경험이 돼서 실제로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상황이 너무 다양하면 그 지점까지 가기가 좀 더뎌요. 그래서 내가 자주 해야 되는 말을 못한 상황 혹은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과의 상황, 거기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게 좋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면 되는데 또 하나 팁은 부정적인 말을 연습하지 마세요.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한 말을 연습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해치는 말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연습까지 하고 적어서 훈련까지 해서 말을 하는 그렇게만큼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으려면 관계를 개선하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대를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까? 혹은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? 내 목적은 상대를 파괴시키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에서 내가 할 말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.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